지금은 안드로이드 오토 통화 기능 테스트입니다. 저희 큰아들 홍지우 군과 통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지우야, 잘 들려? 네, 잘 들려요. 아, 고마워. 이따 만나. 알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주행 중에 편하게 이렇게 통화도 할 수 있겠죠? 안드로이드 오토. 주차 후에 나머지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주차하면서 마지막 촬영을 해볼게요. 지금 차량은 2010년 11년식 아우디 A4 차량이에요.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.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둘 다 사용할 수 있는데, 오늘 고객님께서 지금은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 카카오 앱을 사용할 수 있죠. 아직 팀앱은 아니 사용 안 된다고 하네요. 이제 곧 사용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안드로이드 오토에서도 팀앱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보시면 카카오 앱이도 뭐 훌륭하니까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고, 음악 어플도 그 안드로이드 오토의 개발자 모드 들어가면 나머지 진이나 뭐 멜론 다 앞쪽을 뺄 수 있습니다. 그건 뭐 네이버에 좀만 검색해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. 아까 침에 검색한 걸 한번 볼까요? 뭐 제가 저한테 하나 보냈었는데요. 내용을 보니까 카플레이를 보면 멜론으로 기본 팀앱까지 켜짐이라고 썼네요. 기본 어플 외에 어플은 카카오 앱이만 켜짐. 그래서 이거에 지금 어찌됐던 지니벅스 음악 어플에 대해서 플로우도 그렇고 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준 것 같아요. 방법은 여기 보니까 간단하게 안드로이드 오토 들어와서 버전 정보 이 박스 누른 다음에 밑에 그 이 버전에 대해서 쭉 리스트가 나오면 거기를 연타를 치면 한 10번 정도 치면 개발자 모드가 오픈이 된대요. 그러면 여기 개발자 설정으로 들어온 다음에 맨 위에 안 보이던 카테고리가 열리고 그때 개발자 설정을 눌러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강제 로깅 써있는데요. 쭉 알 수 없는 소스, 알 수 없는 소스를 클릭해 준대요. 그러니까 체크를 해주는 것 같아요. 알 수 없는 소스에 대해서. 그러면 해상도는 동영상 해상도 버튼을 있으면 그걸 누르고 최대 해상도를 클릭해주면 안드로이드 오토를 보다 선명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뭐 여기 너무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. 좋아요도 한번 눌러야겠네요, 그죠? 네, 어찌됐든 지금 아우디 A4 차량이에요. 뭐 통화도 되고, 뭐 원래 블루투스 통화가 안 되는 차량입니다. 가보면 텔에 가보면 예, 전화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까 방금 통화하신 거 봤죠? 안드로이드 오토 모드에서 통화도 하고 버튼은 여기에 3초가 누르면 넘어갑니다. 기존의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후방 카메라를 이제 새로운 인터페이스에 연결해 가지고 사용도 가능하고 전화망 센서 다 연동되죠. 네. 그리고 내비도 쓸 수 있고, 음악 어플은 아까쯤에 안 보이면 아까쯤에 알 수 없는 소스 누르고 개발자 옵션 들어가서 그 세팅만 하면 사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. 원래 마이크가 없는 차량인데 마이크를 설치했습니다. 지금까지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전문 시공 안드로이드 킹덤 캡틴홍.